무슨 일이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여기 손님인 거 몰라요? 이미 회장님이랑 거래하지 않으셨습니까? 문건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별장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날 감금하는 겁니까? 현행법상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몰라요?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그런 법률조항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묶어놓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문건이 나오려면 겨우 이틀 남았는데 그렇게 나돌아다니다 윤중태한테 걸리기라도 해봐. 내가 자네를 죽은 걸로 위장한 보람이 없지 않나? 이미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네가 그렇게 삐딱선을 타봤자 자네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문건이 나왔을 때 자네가 비자금을 내 손에 들려주지 않는다면 난 그걸로 다른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 뭐 자본주의에서 자유거래는 인정되는 법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군 그래. 난 말이야, 자네 손에 비자금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과연 그럴까요? 그거야 이틀 후면 밝혀지겠지.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 잘해. 네, 알겠습니다.